입니다. 기하 벡터 개념 플러스 36쪽부터 11문제. 14번 원점을 중심으로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회전 변화. 회전 변화는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야. 그 다음에 F. 그럼 F를 나타내는 행렬을 찾을 수 있지. F를 나타내는 행렬 뭐야? F를 나타내는 행렬 코사인 4분의 3파이.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사인 4분의 3파이. 똑같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얘랑 얘랑 똑같고 코사인 4분의 3파이. 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 코스 사인 4분의 3파이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야. 근데 여기 원래 뭐가 있어? 마이너스. 이게 F가 나타내는 행렬. 두 번째는 원점을 닮은 중심으로 닮은 비가 2인 행렬. 이 2단위 행렬이에요. 2단위 행렬. 그쵸?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행렬을 B를 2단위 행렬이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저 합성 변환이 나타내는 건 행렬의 곱셈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뭐겠어? A. A. 역행렬. 얘는 2단위 행렬. 결국은 F 인버스 합성 G가 나타내는 행렬은 뭐가 되는 거야? A 인버스 곱하기 2단위 행렬.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되는데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많아. 합성 변화는 교환이 안 돼, 승아야. 오케이? 아, 승아나 나영아. 오케이? 교환 돼, 안 돼?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인버스. 까먹었어? 성민아, 나 이거 역행렬 구할 수 있어요? 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행렬 못한대. 자, AD 마이너스 BC. 이거 뭐예요? AD 마이너스 BC. 2분의 1 빼기 빼기 2분의 1. 얼마? 1 되고, 그 다음에 AD는 위치를 바꾸고, 그쵸? 그 다음에 BC 자리는 뭘 바꿔? 부호를 바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2 들어가면 어떻게 돼? AD-BC 1이잖아요. 써줘요? AD-BC는 4분의 2 빼기 빼기 4분의 2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이죠. 됐습니까? 저렇게 모르면 물어봐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2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 합성 변환이 나타내는 행렬인데 요게. 요게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점을 여기에다가 뭐 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옮기려는 점? 루트 2, 루트 2. 뭐야? 죄다 루트 2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0, 마이너스 4. 문제가 19번을 보면 이제 어차피 이제 19번에 4ab-1에다가 xy를 곱한 게 cd가 된 거지. 그치? 왜 xy를 곱해요? 아니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x,y를 곱했더니만 그게 어디로 옮겨졌다? cd로 옮겨졌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 한 점 1차 변환에 의해서 한 점으로 옮겨지잖아. 그럼 역변환이 존재해요, 안 해요? 역변환이 존재 안 해요. 역변환이 존재 안 한다는 걸 이걸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얘네들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무수히 많거나 아예 없거나 해가 없거나. 그 얘기는 X계수의 비랑 Y계수의 비가 어떻다? 같다. 요걸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4X 플러스 AY
요게 C, D. 여기에서 BX 빼기 Y. 요 녀석 직선들이, 이거 일종의 직선이잖아.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걔가 얘랑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서 X계수가 4야? 4분의 1은 A분의 2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광현이가 선택한 건 여기에다가 그냥 X계수에 분수 안 하고 4를 곱하자. 이게 X계수 4니까 똑같이 맞추자. 그렇게 간 거지. 그래서 4X 플러스 8Y는 얼마? 12. 그럼 여기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A가 얼마? 8, C가 12. 그럼 밑에 식에서는, 밑에 식에서는 Y계수를 맞추자. Y계수를 뭘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지. 분수식을 안 쓰고. 됐습니까? 더 풀이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얘가 A, 얘가 C, 얘가 B, 얘가 D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더하면 18? 22번은 이것도 연립방정식, 행렬과 연립방정식 내용 기억나지? 그거 쓰는 거야. 여기에 A 플러스 1, 3, A, A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떤 임의의 점, 어떤 임의의 점 X, Y를 했더니만 그 점이 어디로 갔대?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디로 갔대? 이 점이 x, y로 갔대. 그러면 요거 요거 이게 이해되죠? 자기 자신으로 간 거야. 똑같이 놓는 거야. 오케이? 수원이야. 수원 행렬. 그러면 요거 넘기면 얘 넘기면 어떻게 돼? a 3 a a 빼기 2 x, y 얘가 뭐야? 0, 0. 그래서 이게 0,0 말고 원점 이외에 또 다른 점이 있대. 0,0 말고. 그러면 뭐 해야 돼? AD-BC가 0. 그러면 23번은 똑같이 할 수 있겠지? 그치? 자기 자신을 옮겨지는 점이 이게 두 개 이상, 예, 두 개 이상이란 말이 숨어 있었네요. 두 개 이상 존재할 때 그러면 A 플러스 1, B 1 빼기 B, A 빼기 1. 아이 자꾸 왜 가로를 치지? 아까도 치더니 여기에 X, Y를 한 점이 다시 뭐가 돼? X, Y 자기 자신 똑같이. 그러면 저 X, Y 넘어가면 어떻게 돼? 식은 A, B 1-B, A-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건 무수히 많다. 00 이해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똑같은 문제야. 22번은. 그러면 행렬식 값이 AD-BC가 뭐여야 돼? 0. 그래서 AD,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C,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 이게 뭐가 돼야 돼? 0. 이거 뭐예요? 원이죠, 원. 자체 길이를 구하네.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2분의 1의 제곱, 얘는 4분의 5. 그럼 반지름 얼마? 2분의 루트 5. 그래서 원에 둘래? 루트 5 파이. 답이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2,4로 옮겨진대.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도형으로 옮겨지느냐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변환이 존재하는 녀석이야, 안 하는 녀석이야? 안 하는 녀석이야. 이해돼? 왜 그러냐면 직선이 한 점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A, B, C, D라고 하면은 여기 위, 직선 위에 X, Y, 얘가 2,4로 갔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 가만히 보면 AX 플러스 BY는 얼마 된 거고 2 된 거고 CX 플러스 DY는 얼마 된 거야? 4 된 거지. 됐습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Y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어? 얘 12를 곱... 아니, 4를 곱할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요 식을 전부 다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알겠지? 아 근데 좀 짜증난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AX 마이너스 3분의 4BX 플러스 4B 는 2 이렇게 될 테고. 됐니? 그 다음에 CX 마이너스 3분의 4DX 플러스 4D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XY에 관한 뭐야? 에, Y는 없죠. X에 관한 항등식. X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2,4로 가야 되는 거라.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집어넣어도.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X 따로 안 묶을게요. X 1차 계수 뭐야? A 빼기 3분의 4B지? 얘가 얼마 되는 거고? 0 돼야 되는 거죠. 4B는 뭐가 돼야 돼 그럼?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B는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B가 2분의 1이면 A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됐고. 똑같이 C-3분의 4D 얘가 0 돼야 되고 이게 X 1차 계수. 그 다음에 4D가 4 돼야 되니까 D는 얼마? 1. C는 얼마 나와요 그럼?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행렬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렬 뭐예요? 3분의 2, 2분의 1, 1, 3분의 4. 그래서 아, 틀렸군요. 다시 쓰면 3분의 2, 2분의 1, 3분의 4, 1 이렇게 되죠. 여기에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점 x, y는 그럼 어떤 도형으로 가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x-y-라고 놓자. 됐습니까? 그럼 x-y-로 가는데 x-y-에 가는 식을 찾는 거야. x-는 뭐라고 쓸 수 있고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1y. 그럼 y-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 3분의 4x 플러스 y. 그런데 요게 뭐야? 2x-죠? 결국은 x-y-에 관한 식이 뭐라는 거야? y는 2x.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어디로 이동해? y는 2x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10번은 요게 뭘 나타내는 행렬이냐면 이게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거든? 요게 똑같고 부호가 반대면 이거 회전변환이야. 그럼 코사인 몇 도? 30도 회전변환이야. 그럼 코사인 30도 회전변환 과연 몇 번 해야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느냐? 즉 한 바퀴 도느냐? 30도씩 몇 번? 12번. 30도씩 몇 번 하면 돼요? 12번. 저게 30도 회전변환인 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 근데 자기가 이걸 만약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요 행렬을 A라고 할게요. A.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 불러.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AD 마이너스 BC 하면 4분의 3 빼기 빼기 4분의 1. 이렇게 돼야 한대. 되죠?
그러면 루트 3의 1을 넘겨 이유는 무리수를 없애려고 양변 제곱해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은 3a제곱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a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은 0행렬 돼요 안 돼요? 되죠? 양변에 뭘 곱해? a제곱 플러스 단위행렬 그러면 곱셈 공식 쓸 수 있거든 a6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은 0행렬 a6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 양변 제곱 a12승은 단위행렬 그래서 얘는 아 12번 하면 황등 변환이 되는구나 기가 막히죠 4번은 아 이거 짜 맞추는 거야 일단 구하라는 거 보면요 3fa-2fc는 이거 3-2 다 들어갈 수 있어 3a-20 이게 1차 변환의 성질이라고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면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3a-2c를 먼저 구해봐야지 3a-2c가 뭐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2c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있잖아 얼마야? 1, 0 이거 뭐예요? b네 b 3a-2c가 b야 근데 fb가 뭐래? a 끝 자 9번은 3, 2, 4, 3 나타내는 f에 대하여 y는 mx가 다시 y는 mx로 간다 그 얘기는 내가 요 1차 변환 요런 시스템을 꼭 기억을 해주라 그랬거든 x 1차 x, y 1차 변환에 의해서 x-y-가 된 거야 그런데 얘네들에 대한 식을 준단 말이지 얘는 y는 mx고 x-y-도 y-는 mx-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렇게 옮길 때 곱하는 행렬이 뭐냐면 3, 2, 4, 3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x, y로 곱했더니만 뭐가 됐다? x-y-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면 얘는 3x 플러스 2y 되는 거고 이게 x-야 4x 플러스 3y는 뭐가 되는 거고? y- 그걸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x-와 y-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y 다시 대신에 4x 플러스 3y 넣고 m 가로 x 다시 대신에 3x 플러스 2y를 넣자고 근데 y가 뭐야 또 지금 y가 뭐야 mx잖아 그럼 y에다가 또 뭘 넣을 수 있어 mx 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y에다가 mx를 넣으면 4x 플러스 3mx m 3x 플러스 2m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3mx 얘는 3m 플러스 2m 제곱 x 이게 어떤 x, y를 집어넣더라도 성립해야 되는 거지 x에 관한 황등식 그러면 1차 계수끼리 어때야 돼? 같으면 되죠 그래서 2차부터 쓸게 5변부터 2m제곱 플러스 3m이 뭐랑 같다? 3m 플러스 4 3m 3m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m제곱 얼마? 2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m제곱 답은 2 짠 여러분 그림을 그렸습니다 좀 얘를 보시면요
얘를 왜 그렸냐면 회전 변화는 내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였어?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원 위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 1,루트3 있지? 어, x좌표 더하기 y좌표 제곱해서 더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1,루트3.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얼마야? 4지 4.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는 원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 2예요, 2.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그러면 1,루트3이라는 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1,루트3이라는 요 녀석 요거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돼? 60도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점을 몇 도 회전 이동시켜라? 105도. 그러면 원을 따라서 105도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럼 60도에서 105도 더하면 얼마 돼요? 165도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남을 거야. 여기가 각이 105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165도 갔으니까 여기 얼마 남아? 15도. 그럼 15도일 때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되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두 개를 모아라? 더해라. 알겠습니까? 15도 모르나? 사인 15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야. 내가 볼 때 수투 덧셈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인 15도는요 적어두면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6. 코사인 1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참고로 탄젠트 15도까지 할게요. 탄젠트 15도는 2-루트 3. 요거를 분수 기호를 넣어서 4,4 약분하고 이거 유리하면 이게 나와. 신기하지? 알겠지? 자, 근데 자기가 이거 몰랐다. 자, 그러면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모를 때 하는 법. 아, 일단 답을 찾고 넘어갈게요. 답을. 요거는 근데 2,4분면이니까 코사인 15도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요 뭐 사인은 양수 그대로고 루트 6 빼기 루트 2에다가 그대로 b를 더할 때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 105도는 165도는 음수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없어지고 4랑 2랑 2루트 2잖아. 그치? 약분해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까먹었다. 15도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15도짜리 직각삼각형. 얘 몇 도? 15도. 그리고 보조선을 하나 긋는데 이 보조선은 여기가 각이 15도가 되게.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 돼버려? 이등변 돼버리죠. 이 파란색 이등변이에요. 그런데 여기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합이니까 얘는 30도야. 그럼 여기 60도라고 놓으면요 어떻게 변을 길이를 찾을 수 있냐면 얘는 1. 이건 B예요, B. 얘는 루트 3. 이 파란색은 얼마 되겠어, 빗변? 1 대 루트 3 대 2. 그럼 이 길이도 얼마야? 2. 오케이? 그럼 이 X 구할 수 있어, 없어? X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 제곱 플러스 1 제곱.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4 플러스 3 플러스 1, 8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나? 이해 돼? 그럼 X는 뭐야? X는 루트 8 이중근호 2 루트
4, 3, 12. 그래서 뭐가 돼요? 누투 6 더하기 누투 2. 됐습니까? 그럼 사인 15도는 뭐야? 누투 6 더하기 누투 2분의 1.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거 분의 이거. 코사인 15도는 이거 분의 이거. 탄젠트 15도는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뭐 하면 돼요? 유리야. 그럼 4분의 누투 6 빼기 누투 2. 됐습니까? 좀 멋있죠? 그러니까 몰라도 할 수 있어 없어? 사인 15도 할 수 있죠. 자, 17번 봅시다. 17번 S삼각형을 S다시로 옮기는 F1차 변환이 두 개가 있다. 이 행렬을 A1, A2라고 할 때 A1 더하기 A2를 구하여라. 얘는 당연히 두 개지 않냐? 0,0은 무조건 어디로 갈 테니까. 0,0으로 가겠지. 무슨 소리야. 0,0을 곱하면 무조건 어떤 행렬이든지 0,0이 될 거 아니야. 똑같아요. 어? 뭔 소리야. 그러면 요점 있지. 0,2. 요게 선택할 수 있는 게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그래서 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요 점이 1로 가면 요 점은 1로 가는 거고, 요 점이 만약에 1로 가면 요 점은 1로 가는 거지. 각이 다르잖아요. 무슨 소리야? 2,1의 그 각이랑 0,2의 그 각이랑.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개념, 각 개념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지금. 1차 변화는 어떤 두 점만, 어떤 점으로 가는지만 찾으면 내가 1차 변환을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회전 변환도 아니고 1차 변환이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각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변의 길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얘가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갔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역변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두 점만 찾으면 되는데 꼭지점으로 찾으면 되잖아. 그게 2,0하고 0,2 두 점 있잖아.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만약에 2,0이 1로 갔다. 선생님 이런 표현 쓰는 거 좋아하잖아. 2,1로 갔다. 그러니까 요 점이 1로 간 거야. 그럼 요 점은 1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0,2는 어디로 가는 거야? 1,3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2,0, 0,2니까 내가 어떤 점들 두 개 이동한 거 알면 행렬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랬어? 1,0하고 0,1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냥 뭐 나누면 돼? 그냥 2 나누면 되죠. 그리고 이거 A1 행렬이라고 할게요. 2 나누면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요거 각각 2 나눠서 세로로 쓴 거야. 그냥 쉬워 안 쉬워? 그럼 두 번째 행렬은 2,0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번엔 1,3으로 가고 0,2가 어디로 갔다 생각하는 거고 2,1로 갔다 생각하면 A2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2분의 3, 그 다음에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해라? 더해라.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뭐가 되겠어요? 더하면 2분의 3, 2분의 3, 2, 2 답이죠. 너무 쉽지 않냐? 부연 설명인데 잘 들어봐봐. 요 삼각형 넓이 뭐야? 2분의 1. 2 곱하기 2. 얼마? 넓이 2예요. 얘 넓이 뭐야? 얘 넓이. 얘 넓이는? 구하세요. 암산 능력 돼요? 2분의 5죠.
근데 이 넓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줄 알아요? 요 넓이에다가 요 행렬 있지. AD-BC 해봐. AD-BC 하면 2분의 3 빼기 4분의 1. 그럼 얼마야? 4분의 5 되죠? 2에다 뭐 곱한 거? 4분의 5 곱한 거. 알겠습니까? 정리해 줍니다. 어떤 S도형이 S다시로 갔는데 요 1차 변환 F가 나타내는 행렬이 A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A에 행렬식 값이 이 A의 무슨 값? 행렬식 AD-BC가 0이 아닐 때, 즉 역변환이 뭐 할 때? 존재할 때. 알겠습니까? 그러면 S-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AD-BC 배 돼요. S 넓이에다가 AD-BC 배인데 중요한 거는 AD-BC가 항상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 절대값 배가 돼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넓이가 행렬식 배 돼요. 그럼 길이는? 행렬식의 누투배가 돼요. 닮은비 개념이라고. 넓이는 닮은비의 몇 배? 제곱배. 알겠습니까? 쌤이 안 하는 거예요? 쌤이 안 해서 여기 있죠. 18번. 여러분 18번 보면요. 1, 1, 3, 1에다가 어떤 XY라는 점, 이게 L1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이걸 곱했더니만 이게 L2 직선 위로 옮겨졌다. 그러면 X다시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 X 플러스 Y. Y다시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3X 플러스 Y. 이렇게 놓을 수 있지? L2를 세팅할게요. 이걸 세팅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L2를 세팅할게요. X-Y-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L1은 이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넣은 거야. X 플러스 Y. Y- 대신에 뭘 넣은 거야? 3X 플러스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L1과 L2가 둘 다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6을 지나지? 그럼 XY에다가 마이너스 2,6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플러스 C는 0.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랑 6 더하면 얼마? 4A 마이너스 2하고 6 대입하면 0. 그치? C만 남아요. 결국은 C는 마이너스 4A, B는 A랑 똑같아. 위에다 대입을 하면. 오케이? 요렇게 만들고 요 L1, L2 직선을 찾아요. L1 직선은 여기야. A, A, 마이너스 4A. A를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1, 1, 마이너스 4. 알겠니? 그래서 1, 1, 마이너스 4. 그러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해가지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L2 직선, L2 직선은 AX-BY-C였는데 요거 다시 떼고 AA-4A를 넣으라고.
그러면 L2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X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두 직선과 X축과 Y축이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직선 딱 그리면 마이너스 2,6에서 만났어. 하나는 X절편 4, Y절편 4. 이게 L2. 여기 4, 4. 그 다음에 L1은 파란색으로 그리면 X절편 마이너스 1. 아, X절편 1, Y절편 2.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X절편이 1, 여기가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X축, Y축이었니? 어디였어? X축. X축, 두 직선과 X축. 여기는 마이너스 2,6이었어요. 어? 말이 안 되잖아. 엑스절편 4잖아. 아이. 그림 다시 그려야 되고요. 그림 다시 그려야 되고요. 아, 그림 틀렸어요. 급하게 그리다가. X절편 4, Y절편 4. 그래서 요렇게 가고요. 이게 L2. 그 다음에 L1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절편 1, Y절편 2. X절편 1, Y절편 2. 요렇게 가죠. 요 점의 좌표가 뭐고? 마이너스 2,6이고. 그리고 얘랑 X축. 그럼 이 두 직선과 X축 넓이, 요 파란색 색칠한 넓이 구하라 이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3 곱하기 6.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9번 두 변환, 1차 변환 F는 뭐예요? 세타만큼 회전 변환. 얘는 2분의 1배 축소 변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 했을 때 이 영역 D가 D'로 옮겨진다. 오케이? 그러면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범위일 때. 이 범위일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저 D 영역을 먼저 표시를 해보자. D 영역을 먼저 표시를 하면 X절편 2, Y절편 2 이렇게 직선 아래. 그리고 양수. 삼각형이에요. 뭐라고? 삼각형. 됐습니까? 그런데 F합성 G인버스거든. F합성 뭐야? G인버스. 그런데 아, 이거 좀 쉽지 않나?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요, G인버스를 한 다음에 F로 하는 거야. 근데 D'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G인버스를 한 다음에 F를 하려면 얘는 2분의 1 축소 변환이니까 G인버스는 거꾸로 뭐 해야 돼? 어, 몇 배? 2배 확대를 할 거 아니야. 2배. 2배 확대를 한 다음에 얘를 몇 도 회전 변환?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할 수 있는 변환들을 다 면적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회전을 하잖아, 세타만큼. 넓이 달라지니? 안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G 인버스에 대한 변환을 하면 얘는 2배 확대되니까 그림을 2배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쬐끄맣게 그리고 수치만 표시를 하지 뭐.
요점이 뭐가 되겠어? 요점은 요걸 세타마커 회전을 시키는 거야. 요걸 세타마커 회전을 시키면 요 반지름이 4인 원 위로 두 점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도형이 요런 모양이 되겠지.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넓이가 달라져 안 달라져? 넓이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죠. 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이 D-의 넓이가 아니에요. 또 D-의 넓이가 아니라 뭐예요? D-가 그리는, 그러니까 요게 G-인버스였어. 파란색이 두 배 확대한 거. 얘를 90도만큼 회전을 했을 때에 생기는 이 도형들 있지? 그 도형들이 다 그리는 면적. 이해돼? 지금 내가 하나 예를 든 거는 요만큼이 세타가 된 거야. 지금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그래도 요게 세타가 된 거라고. 근데 이 세타가 몇 도까지 갈 수 있어? 90도까지 갈 수 있지. 그러면 최초 요 선분 있지? 요 선분은 여기까지 갈 거고 요 선분은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서 90도까지 최종적으로 가면 요 도형이 되는 거 아니야? 요 도형? 요 도형 되겠지? 요 도형? 그럼 얘가 지나온 궤적, 궤적들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뭐예요? 반원. 알겠습니까? 반원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의 반원? 8파이.